안녕하세요. 여기는 커넥테드.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MIT 대학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뒤에 있는 IT는 공과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M은 어느 지역을 의미할까요? 자, 정답은 커넥테드 추천 유학 도 시리즈 여섯 번째 매사추세츠주입니다. 미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매사추세츠는 주도인 보스턴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버드, MIT, 보스턴 대학교가 위치하고 많은 명문 보딩스쿨들이 있는 교육 명문 도시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매우 낮은 안전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명문 보딩스쿨로는 필립스 아카데미, 그로튼스쿨, 디어필드 아카데미, 컨커드 아카데미 등 다른 주에 비해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교육의 중심지였고 명문 대학들이 밀집하여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어 그에 따라 사립학교들도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보스턴 시내는 물가가 많이 비싸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제학생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찰스강을 근처에 두고 하버드와 MIT 대학이 있고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바이오 회사들이 밀집한 보스턴에는 전문직 및 고소득자들이 많으며 여러 국가의 학생들도 많이 생활하여 생활 기반 환경이 잘 발달하였고 도시내 지하철도 잘 발달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선명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 인구가 높은 곳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사립학교 유학도 역시 커넥테드와 함께. 감사합니다. 커넥테드였습니다.